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아직 신전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에 올라갔는데 탄이 없어서 중간에 아쉽게도 그냥 끝냈어요. 어차피 시간도 시간이고 화면이 계속 가려지고 있네요. 일단 저건 또 올라가 있네요. 또 내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폭탄이 있었어요. 네, 됐으니까 별 수 없죠. 하트 다 채웠고요. 돌을 또 밀어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야, 너무 많이 떨어졌어. 할 수 없네요. 다시 올라가서 돌 위로 떨어질게요. 그나저나 지금 G폭탄이 하나 남아있을 텐데 그건 이동하는 폭탄이라 그 스위치를 누르는 데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역시나 많아네요. 다시 또 돌을 밀고 있고요. 그나저나 이거 버그인가 진짜. 화면이 안 보이네. 죽을 맛이네요. 아이고. 다시 올라타서 왜 튀어내려. 자,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계획을 바꿔서 아 여기 바로 못 올라가죠. 참 큰일인데요. 너 왜 또 그냥 뛰어내리니. 그렇다고 폭탄을 사러 나가기도 애매한데 여기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애매하긴 한데 한번 G폭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진짜 나가서 폭탄을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엄한 데 가서 때린 것 같은데 위치를 다시 바꿔서 이쯤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야야야야 도움이 안 되네요.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서 폭탄을 구해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네요. 큰일이네요. 폭탄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근데 뭐 던전 밖에 나가서 산 다음에 그 불꽃에 뭐 어쩌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걸로 신전으로 바로 올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고런 마을 가서 사올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네요. 쥐폭탄을 잊고 있었던 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화살 하나? 너는 폭탄 주니? 이거 하나 필요 없는데 어떻게 도르게 또 아이템이 나오는지 신기하죠? 안 줘. 꽝이었고요. 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고런 마을로 가야겠어요. 하긴 여기 항아리도 있으니까. 아니야, 왜 항아리를 못 깨니? 화살인가요? 얼마나 필요 없는데. 루피였습니다. 이럴. 귀찮긴 해도 고런 시티에 도착했고요. 화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폭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샵에 왔고요. 30개 120 루피 살 수 있나요? 설마 최대치가 30개가 아니겠는데. 너무한데. 10개는 폭립 10개는 버린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사버렸는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대치를 넘어갔다고. 아무튼 화구 다시 왔습니다. 좀 멀은가 보네요. 길이 안 보이는데 잘 찾아서 가고 있고요. 던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분은 지난 것 같고요. 또 도이 치우고 하면은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다시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난관이네요. 난관. 이렇게 왔네. 박쥐가 탄해주면 진짜 서러울 듯. 자, 돌을 다시 메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기 보스방 열쇠까지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떨어졌네요. 에이, 되는 일이 없네. 야야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점프를 지 맘대로 하는지. 또 떨어질 뻔했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죠. 여기 다섯 번째 오는 느낌인데. 아. 어쩔 수 없죠. 팔컨이라. 주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마나 쓸 만한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는데 회전 배기로 뺄 수 있었나? 화면이 100% 가렸었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았을 텐데. 야야야. 오씨. 오토 점프가 저래요. 되게 안 해요. 뭐야, 또 어디 떨어졌길래. 어딨어? 아, 저기 구석생이 있었구나. 저 앞에서 그냥 혹샷으로 치고 여기 올라왔으면은 지금 불 붙었을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이쪽에 오븐으로 들어가서 직선방 떨어질까봐 지금 무서웠는데 다행히도 안 떨어졌어요.
괜찮으니까 여기로 떨어지자. 불꽃쇼가 시작됐습니다. 하긴 지금 열쇠가 있어서 저쪽 방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스위치 밟고 여기 그 계속 불꽃 때문에 귀찮았던 그 아래쪽일 거야. 여기도 아마 혹시라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역시나 안 되네요. 매일걸어지는데 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철망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좋네요. 맵이 안 보여. 와. 뒤에서 오나? 자, 여기 발판인 것 같은데. 다 맞죠 뭐. 어, 또 오네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생각보다 높아서 올라가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여기 올라탈 수 있나? 한번 점프 해보자. 너무 높네요. 하트가 계속 다 앓고 있고요. 야, 왜 또 떨어져? 점프. 어, 탔네. 아하, 넘어왔습니다. 1차 통로. 여기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하지만 안 떨어졌고요. 반대쪽인 것 같은데. 거기 뭐 있는데? 자, 다 필요 없고요.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갔네요. 여기 올라탈 수 있나? 점프 실패했고요. 이쪽에는 아마 부위장벽이 생길 것 같은데.
때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철문을 열면 반대쪽이네요. 하트나 내놔 이 자식아. 하트를 안 주네요.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쪽도 닫혀 있었네. 스위치를 밟아주면 앞쪽에 불이 사라졌어요. 타이머가 있네. 넘어왔으니까 타이머. 폭탄을 갑자기 폭탄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섯 개만 사올걸. 아무튼 페이크였어? 문이 페이크였네요. 어떻게 나가지 여기? 저 녀석 불로 들어가면 커질 텐데. 반대쪽으로 되니? 반대쪽에서 때리지. 불로 들어가네요. 탄으로 또 때려줬고요. 반대쪽 가서 뭐 때려주면 되니까. 피해를 좀 입어도. 라도 더 때리는 게 낫죠. 그러면은 던전 아이템인 망치를 얻는 건가요? 뭐야,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 앞쪽에 오픈 게 많은 것 같은데. 위쪽에 불 붙어 있고, 얘 때리면 불이 꺼지겠죠. 위치가 어디였죠? 이쪽 아래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바짝 붙어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페이크인가? 그나저나 던전 아이템 망치를 못 얻어서 여기 좀 불안한데요.
저기 불까지 예, 밟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박쥐라도 좀 먼저 잡아볼까 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야야야야야. 여긴 어디야? 아이고, 언제 또 올라가죠? 한숨만 나오네요. 일단은 화살을 빼고. 시간의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니, 보여줘. 아, 스위치가 있네. 스위치 녹슬어 있답니다. 스위치 녹슬어 있어서 못 쓰겠고요. 아이고, 지금 옆에 있는 분 페이크인 것 같아요. 하트 주나요? 하트 하나 먹고.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쪽 문은 안 가본 것 같은데, 나침반이 나올 것 같은 커다란 상자네요. 근데 아까 거기가 광치 주는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또 가려니까 너무 멀죠. 뺄 수 없네요. 박쥐가 뭔가 붙어 있네.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론론 목장의 우유를 한 모금 할게요. 원래 아이템 잘안 쓰는데 안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일단 이쪽 넘어와서 길이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까 거기 잠긴 분. 올라갈 수 있나? 아, 절로 나가면은 문이 잠길 거라. 일단 뭐 나쁘진 않네요. 일단은 그 오컬이나 불어서 뭐지? 퍼즐도 일단 풀려 있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문제네요. 저는 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뛰어내린 거예요. 대충 바닥에다 떨어놓고, 바닥이 그 바닥이 아닌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번에는 스위치를 밟고 그냥 올라가 보죠. 안 밟고 위쪽에 야, 아이고, 떨어졌네요. 근데 저렇게 과감하게 안 가면은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두어 번 들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 번 막히면은 어차피 가도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처음부터 누르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항아리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요. 그나저나 폭탄이 도전 횟수만큼 남은지 모르겠네요. 쥐폭탄은 쥐역이라. 아까도 한번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여기가 혹샷이 됐으면은 저 불부시하고 바로 위를 찍어서 올라갔을 거라.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누를 준비가 안 됐는데. 야야야야. 이렇게 시도하자마자 떨어지지. 전환하고 아이고 뜨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제 시간에 왔네. 하트 한번 먹었다고 폭탄을 안 주고 있어요. 큰일 났네. 일단 망치를 얻을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PC에서 했으면은 강제 세이브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물론 이게 에뮬레이터라 가능하긴 할 텐데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똥꼬집인 거예요. 자, 다시 또 올라왔고요. 야야야. 아이고, 또 떨어졌네요. 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세이브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근데 뭐 박쥐님께서 계속 하트는 주고 계시니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폭탄 수급이 안 돼서 제가 10번 10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삽질하면 10번이 아니게 됩니다. 자, 올라가 보죠. 스카이 소워드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조작하기 더 힘드는데. 불 껐고요. 왜 그걸로 떨어지니? 망한 것 같은데. 소리부터가 끝나는 소리. 네, 뭐 일단 올라오긴 왔습니다. 폭탄 좀 주지. 어디죠? 떨어지면 되나? 그래도 이번에는 올라갔던 거에 좀 위안을 좀 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올라왔어요. 보물 상자까지 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몇 번째 올라온 건지. 자, 양손 무기인 해머를 얻었습니다. 폭탄 치워버리고 해머 장착했고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내려칠 때 쓰면 됩니다. 저 돌 굴러가는 것도 부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긴 모르겠어요. 도전. 아, 안 부셔지네요. 잠깐만요. 불러가 주세요. 일단 요걸로 여기 받아치고 여기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지?
치워버리고. 이쪽도 있나요? 아, 여기가 떨어졌던 위치인가 보네요. 이제 녹슨 스위치도 다 열 수 있게 됐고요. 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지? 오, 계단 생겼네요. 누를 수 있게 됐어요. 아하, 위에 뽀사버린 박스가 여기다 쓰는 거네요. 박쥐가 날아오는 건가?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왜 안 죽니? 하트를 세 개나 먹었고요. 자, 들고 뛰어내리죠. 상자 들고 있다고? 구르진 않네요. 어디 갔어? 전혀 의도한 적 없는 우유를 마셔버렸네요. 박스가 좀 위치가 애매한데. 그쵸, 너무 애매한데 내려놨는데. 왜 이래? 어차피 게임을 끝낼 거긴 한데 일단 나가긴 해야죠. 여기도 높아라. 자, 길이 좀 연결된 것 같고요. 박쥐는 무식히 도움이 안 돼요. 일단 건너가서 안쪽 먼저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 스위치 녹슬어서 못 눌렀었는데.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좀 늦어져도 해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기 이쪽이 아닌가? 아, 2층이구나 참. 저거 박아놓으면 길이 생길 텐데 안 해놓으면 다시 또 올라가야 돼서.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귀찮거든요. 자, 내려가 보죠. 보스방 앞까지 다
다이렉트로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던전 보스키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